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6월 모평, 여러분들이 자, 선택 문항으로 선택을 했던 자, 확통 문제를 선생님하고 같이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수원, 수투의 공통 문항보다 여러분 꽤 쉬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어렵다고 느낀 학생은 이제 공부가 부족했다고 반성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여러분의 좀 희망적인 것은 9월이나 수능에 우리가 확통이 자, 요 수준으로 출제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문과생들을 위한 배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수원수투의 난이도는, 낮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과생하고 같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충격적이긴 하겠지만, 자, 6월처럼, 자, 수원수투는 조금 난이도가 높게 나오면서, 여러분한테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이 확통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분석해보면, 뭐, 경우수 네 문제하고 확률 네 문제 나왔어요. 이제 여덟 문제가 나올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9월에는 통계까지 들어가겠죠, 여러분? 그래도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자. 우리, 힘내자, 힘내자. 우리가 힘내자, 이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있는 경우수는 여러분들이, 자, 경우수는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요. 29번에 출제가 됐죠. 자, 29번에 경우수가 출제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30번 문제 여전히 확률로 출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고정인데, 통계 부분에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여기 있는 28번 정도, 여기 있는 28번 정도가 여러분들 통계 파트에 약간 들어갈 것 같고, 자, 선생님이 추정컨대 여기선 연속확률 분포에서, 연속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나올 것 같고, 연속확률 분포라고 했습니다. 연속확률 분포에서 나올 것 같고, 나머지 문제는 이제 통계에서 여기서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또는 여기서 두 문제 한 문제 떼다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세 문제 나온다, 여기가 세 문제 나온다, 여기가 두 문제 나온다, 이런 식으로 배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풀어봤던 기출 문제들을 봤을 때, 종전에 풀어봤던 여러분의 선배들이 풀었던 자 기출 문제 비교해서 29번이나 30번의 난이도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의미는 여러분한테 굉장히 희망적이다. 우리가 확통 공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확통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맞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선생님은 받았어요. 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신 수원수투에서 여러분들이 고난이도 문제를 못 풀어도 확통에서 만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자, 그런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희망적이죠. 그래서 문제를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면서 희망적인지 안 희망적인지 선생님 말이 자,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해설할 부분은 여러분 27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 27번부터 가면 좀 서운하겠죠? 23번, 24번, 25번 여러분 다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26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뭐, 26번은 우리가 늘 봤던 문제인데, 기출문제에서도. 자, 빨간색 4장과 파란색 2장과 노란색 1장이 있어요. 자, 이 카드가, 자, 7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제 세 사람을 선생님이 ABC라고 했을 때, 이세 사람 중에서 한장 이상을 받는 학생이 또, 자, 세 가지 색을 각각 한장 이상씩 받는데요. 이세명 중에는, 자, 한 장, 세 개의 색깔 모두를 한장 이상씩 받는다. 그런데, 자, 선생님이 늘, 경우수 셀때 강조했던 게 제안이었어요. 노란색은 한 장밖에 없으니까, 이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이 전부 세 색깔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노란색을 가진 애가, 자, 요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노란색을 가진 애가 나머지 파란색, 빨간색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셋 중에 누가 세 가지 색 카드를 각한 가지씩 이상 갖고 있을 수 있냐라고 골라야 되겠죠. 일단 골라야 돼. 3C1. 그러면 자, 3C1이란 건 선생님이 편하게 자, 노란색 한 개를, 노란색 너 하나 갖고, 파란색 또 하나 갖고, 그 다음 빨간색 또너 하나 갖는 애를 골랐다 이거죠. 그러면 얘한테 준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3C1 중에, 세명 ABC 중에서 A라는 애가 그세 색깔을 다 가졌다고 해보세요. 그럼 나머지,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건 파란색 한 가지죠. 그 다음 빨간색 몇 가지, 빨간색 네 가지. 자, 이거를, 세 가지죠. 자, 이거를 갖다가 ABC에 다시 분배를 해주시면 되겠죠. 일단 ABC 중에서 A라는 애가 전부 자 노란색 하나, 파란색 하나, 빨간색 하나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ABC 중에서 다시 파란색 하나 누가 가질 거니?라고 경우수를 세준 건 3H1도 좋고요, 3C1도 좋겠죠. 자 나머지 빨간색 세 개를 갖다가 ABC 중에서 누가 가질래?라고 한다면 자세 개, 세명 중에서 자세명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세 명만 선택하는 경우가 되겠죠. 중복을. 자 물론 A에다 빨간색 다시 세개다 줘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카드를 받지 못한 학생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요 요거 요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자 이거 3C를 골라준 거죠. 지금 세명 중에서 각각 세 가지 색을 갖고 있는 애, 세 가지 색한개 이상을 갖고 있는 애를 골라줬어요. 그 다음에 파란색, 나머지 파란색 분배를 해줬으니까 우리가 파란색 가진 애를 선택을 해줬으니까 3H1. 그 다음에
빨간색 갖다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자, 3C3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3 곱하기 여러분 3 곱하기 자, 5C1이 되니까 여기는 1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90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자, 답인 문제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자, 기본 문제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중복조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27번이죠, 여러분. 27번 다, 이런 것도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 읽었을 때,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 사건을 쫓아가면 돼요. 여기서 원하는 게, 자, 네 개 동전하고 주사위 두 개를 던졌대요. 주사위 두 개하고 동전 네 개를 던졌는데, 나오는 주사위의 눈의 수의 곱과,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동전의 개수를 세기가 더 쉬울 거니까, 앞면의 동전의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앞면의 동전의 개수. 자, 앞면의 개수가 0개인데, 여러분, 눈의 수의 곱이 0이 나올 리는 없죠. 1부터 6이니까. 그럼, 자, 1부터 셀게요. 앞면의 개수가 1개일 때, 1개. 자, 1개라고 하는 것은, 자, 4개의 동전을 던졌으니까, 1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 4개 중에서 앞면이 나온 거 1개 골라줘야 되겠죠, 경우수가. 그러면서 주사위의 눈의 곱이 1이 된다는 것은, 자, 이것밖에 없겠죠. 1밖에 없겠죠. 자, 주사위입니다. 주사위의 경우는, 자, 1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자, 여기는 동전이 되겠죠. 자, 동전의 앞면의 개수가 두 개일 때 여러분, 자, 골라줘야겠죠. 네 개 중에서 두 개 앞면이 나온 거 골라줘야 되겠죠? 그러면 곱이 2가 되려면 자, 1 곱하기 2 또는 2 곱하기 1이 되겠죠. 주사위 두 개는 서로 다른 걸로 간주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확률입니다. 자, 3. 앞면의 동전이 자, 세 개 있을 때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골라주고 자, 주사위의 눈의 수가 곱이 3이려면 자, 1 곱하기 3, 3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네 개입니다. 자, 네 개는 네 개 중에서 네 개 전부 다 앞면이 나오는 거고 자, 4 곱해서 4가 나오는 수는 자, 1 곱하기 4가 되겠고요. 4 곱하기 1이 되겠고. 자, 조심하실 거는 우리가 2 곱하기 2도 우리가 뭐다? 4가 나온다. 곱이. 자, 그러면 이제 경우수를 세 주시면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수는 지금 4 곱하기 주사위 눈의 수는 한 가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4. 자, 여기 해당되는 건 4C는 6이고 자, 거기 해당되는 주사위의 개수는 나오는 경우수는 두 개니까 12가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 해당되는 거, 자, 4가 되겠죠. 4가 되겠고, 여기 해당되는 거, 얼마입니까? 2개. 이렇게 되죠. 2, 4, 8.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자, 1개고요. 주사위의 개수, 경우수는, 자, 3.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확률 구하겠습니다. 전체는 이렇게 되겠죠? 주사위의 전체. 주사위는 6 곱하기 6이죠. 전체 경우수. 그 다음 동전은, 자, 4개가 앞면, 뒷면, 앞면, 뒷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분해. 자, 요거의 합이겠죠, 여러분. 자, 27이 되겠네요. 27. 자, 약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2고요. 여기 2고요. 자, 3, 3은 9, 9로 약분하면 여기가 3이 되겠네요. 그래서 2의 지금 몇 승입니까? 6승. 2의 6승은 64. 64분의 자, 3이라고 해서 그 약분은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희망을 주고 있는 거 맞죠, 지금? 자, 2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자, 28번부터는 이제 4점짜리니까 그래도 앞에 있는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있게 느껴지겠지만 선생님이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작년 우리 선배들이 봤던 그 기출문제의 28번이라든가 29번, 뭐 30번으로 나왔던 그런 난이도보다는 자,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 조금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자,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개의 주사를 한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3 이하면 3 이하면 나오는 눈의 수를 점수로 한대요. 그러니까 1이 나왔을 때는 1점을 점수로 하고 2를 나왔을 때 2점, 3이 나왔을 때 3점이 되겠죠. 근데 나오는 눈의 수가 4 이상이면요. 0점 처리한대요. 자, 1, 2, 3은 그대로 점수를 가져가는데 요는 가져가는데 만약에 4, 5, 6 이렇게 됐을 때는요. 얘는 뭐 0점 처리한다 라고 하는 거죠. 얘는 그대로 가져가는데 그대로 점수를 가져가자. 그런데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할 때 자, A, B, C. ABC의 점수의 합을 얼마라고 할래? 4라고 할래요, 4. 자, 4라고 했을 때, 자, 4를 갖다가 우리가 주사위 눈이 나오는 수는 결국 3 이하의 수가 됐을 때 우리가 점수화할 수 있고 나머지 4, 5, 6이 나왔을 때는 0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제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단원을 배우지 않았어요. 교육과정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4를 우리가 덧셈, 자, 1의 덧셈 꼴로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나누신 다음에 1, 1, 1, 1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주사위 눈에. 자, 요거하고 요걸 합친다고 하면 자, 2, 그죠? 그 다음에 1, 1. 그 다음에 네 번 던졌으니까 빵 나오시죠. 요 빵점이라는 것은 여러분 4, 5, 6 중에 어떤 숫자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두 개 더할 수 있죠. 그러면 자, 2 더하기 2 더하기 0, 그 다음에 네 번이니까 0 이렇게 된 거죠. 자, 0하고 0이라는 건 4, 5, 6에 있는 어떤 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렇게 합치고 이름 그대로 두시면 자, 3 플러스 1 빵빵도 되겠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합친다라고 하면 4인데 4는 0점이니까 자 우리가 나오는 수의 합이 점수의 합이 4점이 될 리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경우입니까? 지금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네 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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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는 건 주사위 논의수가 전부 네 번 다 1이 나왔던 거고 이거에 대한 경우수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뭐 한 개 그죠? 한 개. 자, 2, 1, 1, 0이에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0이라는 숫자입니다. 0이 나오는 것은 4, 5, 6 중에 하나겠죠. 4, 5, 6.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4, 5, 6. 세 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가 0점이 나오는 경우가 4였다고 하면 자, 이걸 갖다가 A, B, C, D 차례대로 배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시면 되죠. 4, 팩에. 자, 1, 1은 같은 거니까 우리가 자,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에 대한 거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됩니까? 3, 4, 12에 계산 잘해야 됩니다. 4, 3, 12. 그죠? 10인데 여기 곱하면 3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0이라는 거 4, 5, 6, 4, 5, 6이에요. 아, 그러면 얘는 3가지 곱하기 3가지가 됐죠. 3 곱하기 3이죠.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2가 나오는 거하고 0이 나오는 것이 자, 같은 거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A, B, C를 갖다가 배열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9죠. 6, 9, 54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해 볼게요. 자, 얘는 자, 0이 되는 거 마찬가지로 0이 되는 거 4, 5, 6 중에 하나. 자, 그 다음에 0이 되는 거 4, 5, 6 중에 하나고, 자, 4팩에 다시 얘를 갖다가 2팩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0, 0이 나오는 거,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4, 5, 6 나왔어. 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4가 나오고 여기서 5가 나왔으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점수. 자, A, B, C가 얻은 점수를 갖다가 배열한 거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3, 4, 12에 9 곱하기 얼마입니까? 12 이렇게 해주면 2, 9, 18에 108이 되는 거고 자, 이걸 전부 다 합치면 여러분들 자, 199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케이스를 분류한 형태지만 여러분들이 자, 이 정도는 여러분 연습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28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29번이죠. 우리가 원순열은 여러분, 최근 들어서 이제, 원래는 좀 소외된 단원이었는데, 개념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 수능에도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원순열에 대해서 공부를 여러분들이 자,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선생님이 읽어보니까 1부터 6까지가 있는데, 자, 곱이 이웃한 두 개 의자에 자, 적혀있는 숫자의 곱이 12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일단 12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있겠죠. 자, 2 곱하기 6이 12가 되는 거고, 3 곱하기 4가 12가 돼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6이 이웃하면 안 되고, 3 곱하기 4가 이웃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자, 나머지 1, 5가 있죠. 1, 5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여기가 2가 있으면 2가 있으면 자 6이 여기 양 옆에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6이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떨어졌어. 그 다음에 3, 4를 집어넣는데 3이 여기 네 군데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럼 3이 여기 왔다고 치면 자 4라는 건 여기 양 옆에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4가 여기 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셨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 경우수가 너무 많은 거죠. 많은 거. 그래서 지금 29번과 사실 30번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자 하는 게 케이스가 너무 많이 나오면 우리가 뭘 생각하잖아요. 여사건을 꼭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여사건. 뭐 원래대로 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자 케이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고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자 여사건 생각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여사건. 자 여사건이니까 지금 이웃하지 말아라고 했기 때문에 이웃한 경우를 전체 경우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럼 전체 경우는 어떻게 되니 라고 했더니 자 6개를 갖다가 원탁에 배열하는 거 자 5팩이 되겠죠. 5팩. 5팩이 되면서 자 그거 빼기 뭘 뺄 거냐면 선생님이 자 2하고 6이 이웃한 거를 빼버릴 거예요. 2하고 6. 자 2하고 6이 이웃해 있어라 라고 일단 2하고 6만 신경 써요. 3하고 4는 이웃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2하고 6이 이웃한다 라고 하면 2하고 6을 한 묶음으로 보는 거죠. 얘는 자리바꿈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거 1 지금 3 4 5 네 개가 있고 얘를 갖다 원탁에 배열해 준다는 것은 일단 얘를 갖다 고정해 버리면 되겠죠. 고정한 상태에서 얘는 자리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고정한 상태에서 자리 바꿀 수 있다. 자, 일단 해 볼게요. 얘 고정하면 지금 네 개를 갖다 배열한 거고요. 그다음에 2 6이 자리 바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속에는 지금 3 4가 이웃한 경우도 있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3 4가 여러분 자, 이웃하는 경우를 빼 주자. 이거 지금 여사건입니다. 전체에서 여사건. 3, 4가 이웃한 경우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3, 4가 이웃한 경우 한 묶음으로 보고 나머지 지금 2, 4 아니죠. 자, 1, 2죠. 1, 2. 자, 1, 2. 자, 5, 6이죠. 자, 요걸 갖다가 배열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자, 4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 4가 자리 바꾸는 거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자, 2, 6이, 2, 6이 이웃한 경우하고 3, 4가 이웃한 경우가 들어있어요. 여기에서도 3, 4가 이웃한 경우하고 2, 6이 이웃한 경우가 들어있겠죠. 그러면 지금 2, 6하고 3, 4가 이웃한 경우는 두 번
빼주는 꼴이 되죠. 그러면 하나를 여기서 빼줘야 돼. 지금 이 6하고 3, 4가 이웃한 것을 갖다가 두 번 빼주는 거니까 여기서 동시에 이웃하는 거. 이 6하고 지금 자, 3, 4가 동시에 이웃하는 꼴은 여기서 한번 미리 제거를 해줘야지 한 번만 빼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자, 이 6하고 이 6하고 여러분 3, 4가 한 번 둘 다 이웃한 경우 나머지 1호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세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일렬로 아니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 자, 3팩이 되겠죠. 뭐든 고정해줬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자, 네 개를 원탁에. 자, 그러면 얘는 여러분 자리바꿈 할 수 있고 얘도 자리바꿈 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자, 자리바꿈 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거 계산해주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케이스 분류하는 게 적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냈을 때 오히려 이렇게 쉬워도 되나? 라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요 사건으로 돌아서기까지 여러분의 사고 과정이 있어야 돼요. 지금 선생님 무슨 말이냐? 이 6하고 3, 4가 갔다가 이웃하지 않게 배열한다는 거에 대한 케이스가 너무 많다 해보니까 자,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요 사건을 처리해보자 라는 사고의 전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해보시면요. 5팩에 빼기 얘는 4팩에 자, 곱하기 2 곱하기 자, 2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3팩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하시면 2 곱하기 2에서 지금 4팩에서 3팩을 빼시면 자 여기 3팩으로 묶어볼게요. 3팩으로 묶은다라고 하면 이거 4-1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3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얘는 지금 4팩이 되는 거고요. 곱하기 3이 될 거예요. 여기 3이니까. 자 그래서 거기서 5팩에서 뺍시다 라고 했더니 자 4팩에 자 5-3이 돼요. 그렇죠? 그럼 자 24에서 곱하기 자, 2를 해주시면 자 얼마? 48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죠. 자 답은 48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 사건과 원순환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물어본 문제였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자, 29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30번이에요. 여러분 30번이 주는 포스가 있죠. 여러분. 마지막이고, 주관식이고. 그리고 맨 뒷장에 있으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자, 풀어서는 안 될 문제 같은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이번 시험을 보고 느낀 거, 자, 확통의 30번 여러분들이 자, 맞출 수 있다. 그거 공부하면 충분히, 자, 확률에서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오히려 여러분, 자 우리 문과 학생들은 자 공통 수원 수투의 공통 문항에서 22번에 도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여기 있는 확통 선택 문항에 30번을 도전해서 우리가 점수를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1, 2, 3이 하나씩 적혀 있는 세 개의 공이 들어 있는 주머니에 있대요. 그런데 자 얘를 갖다 한 개씩 꺼내서 다시 집어넣는대요. 다시 넣는 시행을 반복한대요. 자 그럼 독립 시행의 냄새가 나는데 일단 다섯 번을 반복하여 확인한 다섯 개의 수의 곱이 6의 배수일 때, 아, 6의 배수예요, 6. 요게 또 핵심이 될 건데, 다섯 번 반복하여 확인한 다섯 개의 수의 곱이, 자, 곱이 6의 배수라고 한다면 지금 1, 2, 3이라는 숫자밖에 없죠. 그러면 6의 배수이려면 여러분, 6, 12, 뭐 18 이딴 거 나오려면 2하고 3이 적어도 한 개는 있어야 돼요. 2, 3은 적어도 하나. 그러면 얘가, 방금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2하고 3이, 2, 3이 적어도, 자, 하나 이상 있어야 돼. 하나 이상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두 개 있어도 되고, 세 개 있어도 되고, 그렇죠. 3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 있어도 되고, 두 개 있어도 되고. 아, 그러면 적어도 하나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갖다가, 자, 이걸 2하고 3 집어넣고 나서 케이스를 분류해 주는 게 더 많을 것 같으니까, 아예 없는 걸 생각해 줄 수 있잖아요. 전체 경우에서. 그럼 전체는 확률이니까 1이고요. 거기서 빼기. 뭘 빼줄 거니? 라고 했더니, 자, 1하고 여러분, 1하고 3만 있는 거. 1하고 3. 왜냐면 2하고 3이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요 사건이라고 치는 건 지금 1하고 3만 있는 거 되겠죠. 플러스, 자, 1하고 2 있는 거, 1하고 2만 있는 것도 요 사건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봐보세요. 1하고 3이 있을 때 1이 4개, 1이 5개 있는 거 존재할 수 있겠죠. 자, 1하고 2만 있는데, 자, 1이 5개 있는 거 존재하겠죠. 여기서는 3이 5개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2가 5개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1이 5개 있는 거 지금 두 번 세줬으니까 여기서 뭐예요? 1만 5번 나오는 걸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건 뭐 한 개 되겠네요, 한 개. 자, 확률로 쳐야 되니까, 확률로 계산하시면. 자, 전체 경우 쓴 것은 지금 3이라는 것을 갖다 다섯 번 뽑았으니까, 1, 2, 3 중에 다섯 번 뽑았으니까, 3의 5승 이렇게 되겠네요. 3의 5승은 243. 자, 거기서 1, 3, 다섯 개 중에서 여기서 1, 3만 들어가는 거예요. 1이 들어가도 되고, 3이 들어가도 되고. 자, 두 가지 있겠죠. 들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두 가지. 또 두 가지. 자, 두 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2의 5승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자, 1, 2 상태가 들어간다는 건 2의 5승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3의 5승에서 1만 5번 들어가는 건 딱 한 가지 경우가 되겠죠. 1이니까. 그래요. 끝났어요. 그렇죠. 끝났어요.
막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풀었던 케이스 분류 작업이 많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요 사건 하나로 끝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요 사건 하나로 끝났어요. 자, 1에서 빼기 여러분 3에 5승 있고요. 자, 2에 5승 이거 243입니다. 자, 243이고요. 자, 2에 5승이라는 거는 32, 30이죠. 자, 2에 5승 30이니까 64예요. 빼기 1이니까 얼마? 63이죠. 자, 얘 9의 배수, 9의 배수니까 우리가 아니 3의 배수니까 나눠 봅시다. 자, 9로도 나눠지겠네요. 9로 나누면 얘가 9로 나누면 9, 7, 9, 63이죠. 자, 9로 나누면 2, 9, 18에 7, 9, 63 이렇게 되네요. 아, 그럼 27분의 7이 돼서 자, 그거 1에서 빼주면 27에서 20이 됩니다. 자, PQ라는 거 우리가 9에서 두 개 더 했으니까 답은 얼마가 돼요? 47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47을 맞춰서 기뻐하는 학생을 봤어요. 47을 어떻게 와 대단해요. 조만식을 47로 이상하게 자 지금 29번은 48 답이 그 다음에 30번은 47이 됐죠. 자 그래서 30번에 대한 어떤 케이스 분류 작업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적었다는 거죠. 지금 28, 29번이나 30번 여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던 문제고 자 그런 여사건을 우리가 이용해서 확률이나 또는 경우수를 구하는 게 반드시 이번 9월이나 수능에 출제될 거라고 선생님이 확신합니다. 그래서 확률 단원 여러분들이 확률 경우수하고 확률 통계는 더 쉬울 거예요. 확률 경우수하고 확률 단어는 여러분들이 다시 이 시험 범위가 지났다고 해서 소홀히하지 마시고요. 다시 점검하시고 다시 공부하시면 우리가 확률에서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